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순위가 바뀔 수도 있고 2위 KT가 이기게 된다면 두 팀 간의 격차는 조금 더 벌어지게 됩니다. 이번 시즌 맞대결 3승 2패. 그런데 최근 세 경기를 모두 다 LG가 따냈습니다. 볼 돌아갑니다. 탑에서 베스 3포인트 후안텔로 잡자마자 쏩니다. 전망합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안쪽으로 뛰었고요. 하윤기 긁었어요. 유기 상위 가로채기. 이제도 빠릅니다. 왼손 레이업 정확합니다. 야, KT 손흥민 감독이 경기 초반에 문성모, 문정현 이 두 선수를 동시에 투입한 이유가 리바운드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양홍석 스크린 빠져나와서 석점 깨끗합니다. 리바운드가 관리의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럼요. 하윤기 막는 선수가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문정현을 상대합니다. 남아있는 시간 5초. 반대편 돌았어요. 정확합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남아있는 샷클락 3초. 하윤기 들어갑니다. 빠르죠. 레이업 득점 성공. 정말 있습니다. 그렇죠. 아세마레이 외곽으로 좌중간 정희재 석점 성공. 지금 마레이의 스크린 바운패스 아세마레이 골밑 더블팀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어요. 아세마레이 지금 정희재 선수의 아주 기가 막힌 엔트리패스가 송곳처럼 찔러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페리스베스 수비를 끌어냅니다. 레이업 득점 아세마레이 페리스베스 선수가 아주 굿패스예요. 이제도 림 조준 3포인트 타임아웃 이전에 파울골이 불렸기 때문에 이거는 엔드온이 맞습니다. 0.2초가 남은 상황에 지금 파울골이 불렸죠. 스크린 반대편으로 움직입니다. 베이스라인 돌파 리버스 레이업 파울이에요. 허훈 반대편으로 빠졌습니다. 드라이빙 시도 레이업 파울입니다. 정성우 밀어주고 문정현 마이클 레리 득점 성공. 좋아요. 아세마레이 펜촌 진입 오른손 훅슛 와 이게 들어갑니다. 다운 패스 달리면서 더블 클러치 들어갔어요. 문정현이 나타났습니다. 하윤기 돌아섭니다. 들어갑니다. 자 지금 정희재 선수와 베스 선수가 약간 좀 신경전이 있었고요. 자 지금 더블 테크니컬 파울인데 지금도 계속해서 베스 선수가 지금 계속 쫓아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이 선수 이 마인드 컨트롤 잘 해야 됩니다. 이관이 석점 성공. 베이스라인 트랩을 준비하는 수원 KT. 자 트랩 걸었고 양호 잘 들어왔어요. 들어갑니다. 스크린을 활용했고 범핑 이후에 페리스베스 안 들어가요. 팀속공 4.6개 경기당 4.6개 많은 수치는 아닙니다. 자이스라인 점퍼 하윤기 정확합니다. 리바운드 하윤기 리벨 맞았어요. 리벨 맞았어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페리스 베스 림 조준 석점 성공. 다운 패스 텔러 라인 바깥쪽 석점 실패. 그로티니 풋백 득점. 크로스오버 이후에 페리스 베스 화려합니다. 밀고 들어갑니다. 득점 성공. 안쪽으로 레이업 들어갑니다. 후반에는 좀 이 외곽 슛이 양 팀 다 좀 빵빵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창원 LG 정희재 선수의 헌신 아주 기가 막힌 헛슬이 공격권을 다시 가지고 와주네요. 네 이제도 반대편 유기상 림 조준 3포인트 석점 기록 갈아치운 유기상 선수고요. 네 들어갑니다. 정희재 선수의 파울이 나왔네요. 그렇군요. 네. 이러면 진짜 페리스베스 선수가 개인 파울 3개가 됩니다. 네. 아직 3쿼터도 7분 넘게 남아있거든요. 네. 와, 근데 그 틈을 이재도 선수가 패스를 봐주네요. 이걸 넣어줄 줄은 몰랐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장면이 나왔는데, 문정현 선수의 파울입니다. 자 리바운드 팀 리바운드 이제도 따내고 앞덤봅니다. 3대1이에요. 양홍석 이제도 골밑 마무리. 자 송영진 감독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작전 코칭 스텝 회의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슈터가 없어요. 슈터가 다시 볼을 뺏어냅니다. 창원 LG 이제도 직접 올라갑니다. 득점 성공. 페리스 베스 밀고 들어갑니다. 한손 플러터 득점. 자 지금은 마레이가 맡고 있고요. 다시 공을 따냅니다. 아웃넘버 양홍석 가운데 아세마레이 4초 아세마레이 들어갑니다.
박창원이 또 달리는데요. 다운 패스 양홍석! 마이클 레리 범핑 이후에 슈팅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허훈 자이트라인 점퍼 안 들어가네요. 스크린 제대로 안 걸렸고 문정현 아, 들어갑니다. 석점! 스크린 도움 받았어요. 몸을 기울이면서 어! 이것마저 들어갑니다. 아 오늘 어! 또 들어갔어요. 석점입니다. 아 송케이티가 아, 다소 좀 급한 면이 있습니다. 예. 네, 아직 한 코트 더 남았거든요. 그렇죠. 네, 송케이티 이번 경기 중요해요. 정성우 립 조준 3포인트 두탕 건네주고 정인덕 자이트라인 점퍼 정확합니다. 최성모 드라이빙 외곽으로 열렸어요. 3포인트 최성모 한 발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문정현 3포인트 뒤로 뺍니다. 후안텔로 수비를 뿌리치고 던집니다. 아, 정확합니다. 수가 없을 때 후안텔레 선수의 경기력이 올라왔네요. 롤리 완벽한 에이패스 완벽한 팀 득점. 자클락 다 쳐넘었어요. 이제도 스텝백 던집니다. 우와 들어갑니다. 이제도 문정현이 따라갑니다. 이제도 오른손 올립니다. 득점 성공. 맞습니다. 뭐 지금 리그 전체 돌미 득점입니다. 문성곤 선수와 페리스베스 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틸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석점 성공 페리스베스. 문성곤 던집니다. 석점 실패. 수비를 날리고 이연섭 안 들어가요. 자 골 밑에 페리스베스 외곽슛이 안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아세마레 원앤더 에리 선수가 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영 선수가 굳이 파울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어차피 팀 파울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이현석, 림, 조준 석점 실패. 양준석 반대편 오른쪽 코너입니다. 오! 들어갔어요. 석점 성공! 야, 쥐가 났네요. 쥐가 난 거면은 차라리 다행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네. 골 밑으로 오른손 우측 립 안쪽에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아주 잘 사용을 하네요. 어, 리바운드 따냅니다. 우탄! 쇼타임! 최종 스코어는 87-76. 창원 LG가 오늘 경기 승리를 따냅니다. 팀 대 팀으로 정말 확실하게 좀 이긴 게 저희 팀의 희재 형이 뭐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싸움에서 해줘가지고 저희 팀이 좀 더 불타오르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대한 늦게 봄농구 팬분들 앞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 like it with you, I like it with you.